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일일 엄마 출장 서비스 엄마가 부탁해. 우리가 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맞습니까?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 2AM 4명. 네? 네 아들. 네? 소녀시대 9살. 아, 우리 9살. 그리고 카라의 5살. 아, 우리 5살. 참고로 무엄마가 선풍기를 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킹앤 6아이들까지. 6아이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네요. 예. 정말 보고 싶네요. 그럼요. 잘 지냈나 모르겠어. 그럼 다 보면 몇 명이에요, 우리 딸아들이? 애들이 이제 자식들은 많은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연락이 아무도 안 오냐. 예. 어쨌든 말이야. 네네. 오늘 맡을 우리 아이들은 바로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우리 애들 요 밑에 있다니까? 아, 요 밑에요? 네. 걸그룹이다. 걸그룹이야. 야, 이게 오빠야. 자, 본능이지, 본능이지. 야, 선글라스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다! 야, 은정아! 자, 엄마야! 야, 은정아, 진짜! 뭐여, 얘 이렇게 힘이 세? 일어나,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바뀌었다, 야, 바뀌었어! 나가서 있어, 나가서 있어. 자,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딸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칫 퀴즈부터 시작하겠어요. 가자! 최고다. 오늘부터 우리 하 엄마랑 몽 엄마는 애미야. 애미야. 우선 항상 이렇게 해왔어. 멀쩡하게 안 오는구나. 우선 항상 이렇게 해왔어.
얘들아, 은정이 엄마야, 안녕. 항상 돌봐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하몽 씨한테 일일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오늘 하루 하몽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렇지. 어떤 엄마가 잘해줬는지 나중에 엄마한테 살짝 말해서 하몽 엄마 오늘 하루 우리 티아라 딸 잘 부탁해요. 네, 네. 어머니도 대박 터지세요. 자, 얘들아 봤지? 봤지? 이제 믿겠지? 이걸 그냥 부딪혀 안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자, 이제 치즈로 가자. 자. 됐어, 일어나. 자, 여기 얼음을 딱 쭈그리고 앉아, 쭈그리고. 어, 그렇지. 오호호, 시원하게 드릴까요, 손님? 손님, 아유, 첫째 이쁘다, 이쁘다. 진짜 시원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해. 이 팬들한테. 네, 아유 이뻐. 자 카메라 해보자. 아유 예뻐. 아유 뭐. 엄마요. 어. 그럼 이제 선물하세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하나 특이한 거.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그냥 양치하면서. 그냥 양치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 먼저 해봐요. 아니 뭐 요런 걸. 아. 어머나 어머나 올라가? 그러니까 오 오 자 머리 감자 누구? 야 일로 그래 넌 어디부터 씻어? 발 자, 여기 올려봐 야 야, 발이 이쁘네 보니까 야 효민이가 발이 이뻐 그지? 어 그냥 비누칠로 해가지고 어 원래 이게 딸들 야 너는 원래 이렇게 발 올리고 지금 씻어? 소연데? 씻을 때는 여기다 씻고 어. 야 여기 근데 얼굴 씻는 세면대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참 대신 여기에 대신 왔어 여기다가 물을 안 받아요 대신 알았어 야 아, 자 머리 감자 누구? 지연아 일로 와 지연아! 지연아! 야, 너 무슨 애가, 야. 아니, 안 씻었어. 너 머리도 감고. 이도 닦고, 머리도 감고, 좀 씻어! 효민아! 야, 하아는 안 돼, 애가. 나는 오늘 안 씻어. 어? 나 원래 그냥 선글라스만 끼면 그냥 안 씻어. 야, 안 돼, 씻어야지, 참, 연예인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얘는 때문에. 잠깐 공유기 사오셨어요? 공유기? 인터넷 공유기. 야, 인터넷 공유기를 내가 왜, 왜 사오냐? 공유기! 형님, 공유기 좀 하나만 시켜줘요. 공유요? 야 공유 엄마 친구인데. 엄마 공유야. 맞아요? 그럼. 엄마. 엄마. 어. 엄마.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공유 전화 데이트 시켜줄게. 자 지연이 머리 감고. 잠깐만. 야 지연이 머리 감고. 와. 공유랑 연락한 지 한 2년 됐는데. 손 어디 가니? 어? 누구야? 어? 어? 택배다. 택배 왔네, 택배. 무슨? 공유 오빠 아니야, 공유 오빠. 벌써 부르신다. 택배 왔다고? 택배 왔다! 박소연 씨. 네? 택배가 왜 여기를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요? 여보세요? 택배? 택배 누가 보낸 거 같은데? 아니, 택배는 이거 봐. 가방 뜯겨 있어. 자, 풀러와, 풀러와. 누구야, 누구야? 에이! 아, 정병이야.
끝난 거야? 네.